지금 꾸역 익스프레스 2020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가 F7을 눌러서 여기에 있는 요 문자 상자에 나도 유튜버 요거를 만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거를 항목에서 텍스트 상자로 변환시켜 보겠습니다. 자, 변환시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 변환된 거를 가지고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보면은 뭐 교집합, 그 다음에 합집합, 그 다음에 모든 경로 분리 이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집합, 그 다음에 배타적 합집합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럼 여기 있는 거를 한번 보면은 경로 분리를 한번 봐볼게요. 이걸 선택하고서 경로 분리를 이렇게 하게 되면요. 지금 이렇게 그려진 경로가 이렇게 분리가 돼요. 전에는 이런 기능이 전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자, 이런 거를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로를 분리하게 되면은 이걸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없애고요. 요걸 여기다 이제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좀 편해졌죠? 전에는 뭐냐면은 이 글씨를 쓰고 난 다음에 여기다 원을 그리고 이렇게 셈으로 표시해서 해야만 이런 디자인을 할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경로 분리가 돼요. 그리고 나서 요걸 이렇게 선택하고 난 다음에 경로가 분리됐잖아요. 이걸 가지고 여기서 눌러보는 거예요. 이렇게 할 것인지, 이렇게 할 것인지, 이렇게 할 것인지. 여집합을 해볼까요? 여집합은 할 수가 없다고 나오네요. 그럼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배타적 합집합. 배타적 합집합을 하면은 이렇게 글씨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빠르게 이런 특징적인 걸볼 수가 있어요. 여기다 한번 봐볼게요. 여기서도 모든 경로 분리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것들이 글자와 글자 이런 것들이 경로가 분리돼요. 좋은 기능이죠. 이번에는 이렇게 코어 익스프레스 2020에서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어요. 이것도 하나의 특징이라면 특징이거든요. 디자인할 때 아주 편하다고 볼수 있습니다.